정용화 씨. 자, 아, 뭐 괜찮죠? 아까 내가 말한 아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찍지 나는 마. 찍어도, 찍어도 이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뭐요? 자, 2006년 영상 한번 가보도록 6년? 하겠습니다. 야, 전인데? 잠깐 6년이면은 데뷔하기 전이잖아. 훨씬 전이죠. 정말 2006년 이 당시 때 정말 꽃미남이었던. 아, 잠시만. 뭐지? 나일 것 같아. 뭐 예상이 가, 예상이 가. 아 어디 아, 가는데? 나 갈란다.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정말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나 안 몰란다. 같이 보자. 우리 제작진 틀어도 틀어도. 난 귀 막는데. 뭐지? 자 영상 주세요. 뭔데? 뭐지? 어?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저 도망갔어. 권미남 대세에 힘을 맞춰보는 삼총. 한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선발 대회에 접수하러 온 연예인 지망생들. 뭐야? 옷선아, 활짝 폈어요. 그 속에서 용하다. 사랑을 속삭이세요. 참 쑥스럽고. 용하다. 아! 오지 마라. 시원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착잡한다. 아, 불쌍 들고 온거 아니야? 잘생겼으세요. 너무 예뻐요. 네?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이중기를 따라잡을 꽃미남을 찾아서래요. 아, 그런 거구나. 까먹고 있었다가 내가 흑역사가 있을 거라고 있다고 이랬는데 2006년 하니까 갑자기 주마등 차는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부산에 사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 네, 동경이 있었어요. 좀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연락이 오니까 사실 전 생각도 못했. 아 그럼 학창시절 당연히 그러니까, 와 대박. 내가 좀 연예인에 대한 그게 미래가 보이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사가 뭐였지? 아까 명대사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잘한다. 우선했어. 사랑을 속삭이세요.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머리가 왜 저래요? 저게 부산에서 한때 제 학년 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어, 저는 되게 저때 부산에서 트렌드세터였어요. 근데 저게 뭐라고? 트렌드세터. 슈퍼주니어. 맞아요. 그때 2006년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보면 앞머리 다 이래서 뒤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뒷머리가 길대요. 여기 이렇게 있고. 앞머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뒷머리가 긴 게 자신감이 있어서. 용화는 저 때가 중3 때잖아. 네. 그리고 트랜스세터였으면은 그 당시에 좀 부산 그쪽 동네에서 유명했구나. 아, 왜냐면 얼굴 잘생긴 거로 일단 그죠. 기본적으로. 민영피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때 막 스키장에서 제가 막 셀카를 찍어서 올린 적 있는데. 그거 알아요. 그게 되게 막 이렇게 화제가 됐구나. 화제 막 얼짱 사이트 이런 데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좀 유명해졌어요. 두뇌에 막 몇천 명 되고 막 그러고. 그랬었죠. 그런 거 있었죠. 뭔가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니홈피 막 가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 가끔 미니홈피 병이 걸린 것 같아 그때는. 뭔가 다 광명록 뭐 이런 거 다 닫아요. 진짜 멋있는 게. 아 너무 오랜만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1촌평 맞습니까? 네. 아니 1촌평 다 지워요. 어. 다 지우고 지금 생각하면 오, 진짜 오랜만이다. 1촌평. 아 예리구나. 나는 해본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그때 멋있다고 다이어리. 생각한 게 뭐냐면 박명록 닫았고 다이어리만 열어놔요. 아 맞다! 맞다! 아 그리고 뭐야? 그게 뭐야? 그리고 미니미라고 미니미라는 캐릭터를 또 우울로 해놓으면은 위에서 비가 떨어져. 그러면 난 정말 밝은 밝고 기쁜데도 다이어리에는 뭐 세상 사는 게 참 나답지 않구나. 점점점. 이거 뭐 딱 적어놓고 허세의 끝이구나. 허세의 끝이야.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맞아요. 근데 왜 다이어리만 해놓는 거야? 박명록을 왜? 그러니까 근데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매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 몇 명 들어왔지 투데이 보고 투데이 엄청 집착하거든요. 맨날 투데이 보고 컴퓨터 하면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거 막 도토리 다섯 개 주면은 BGM 바꿀 수 있어요. 맞죠. 도토리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는 또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인데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나도 비하면 내 미니언 피는 계속
딱 들어오면 데스페라도. 아, 데스페라도. 와. 데스페라도. 허세의 끝이야. 그 노래는 민영표에 걸어놓은 거. 허세의 완끝이. 근데 뭐 진짜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거의 한 70%는 그 자우림 선배님, 김윤아 선배님의 천사의 미소처럼. 아, 그거 알아? MC몽 선배님. 그 레도나. 나나나. 아, 알아요. 아니, 민영표에 이거였어요. 헤어지지 못하는 게 진짜 다 했었어요. 다. 프리스타일의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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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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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완전 주류와 유행가는 틀어놓으면 좀 없어 보이는 거지. 맞아 맞아. 약간 없어 보이는 거야. 비주류의 약간 비주류인데. 그리고 이게 디오씨 선배님들 비가 와 잠도 안 와. 근데 내가 볼 때 용아는 살짝 그런 센 척하고 허세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을 여자친구가 싫어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이렇게 머뭇거린 거 팬들이 싫어해.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뭘 고민하는 거야?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전 연예인도 아니었고. 그치, 학생인데. 사실 학생인데 제가 막 만나려고 하는 친구나 있으면은 엄청 이렇게 막 시기 질투.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네가 그때 딱 그 그때 여자친구한테 그냥 내 여자다! 어, 그치. 오. 내 여자다.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도 나는 네 거다 뭐 이런 거 있지? 야, 미안한데 형 제발 사투리 좀 안 하면 안 돼. 아, 나 어색해 죽겠어, 저 형 사투리. 그때는 막 학창 시절 막 학창 시절이니까 막 그 막 부산 막 부산이다 막 이럴 때니까 막 괜히 말이라도 막 일부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재밌다. 저랑 그 유라가 있는데 어떤 만나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접근을 했다. 그러면 어. 마 까대기 치지 마라. 어 맞아 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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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대기 치지 마라. 까대기가 뭐야? 까대기가 치지 마라. 까대기 전에 말을 붙여야 돼. 마 까대기 치지 마라. 마 까대기 치지 마라. 말을 그러다 죽는다. 말을 한다는 거. 까대기 진짜 맛있어요. 나도 부산